비리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내각은 비리로 뒤범벅인 측근과 대통령의 지인들로 채워졌습니다. 검찰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 질주는 걷잡을 수 없는 불가사리가 될 것입니다. 정권 시작과 함께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 선거 구도가 우리 당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편향된 언론 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도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사직생의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생 회복과 안정적인 국민의 삶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다양성의 공존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정권 시작부터 국민과 소통을 거부한 채 특권층만을 위한 불통 국정운영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도 묻지 않고 집무실과 사저 이전을 강행했고 편가르기 혐오 정치로 국민 갈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내각은 비리로 뒤범벅인 측근과 대통령의 지인들로 채워졌습니다. 검찰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토대가 정권 출범 2주 만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되풀이될 윤석열 정권의 막장 국정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불통 국정 운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 질주는 걷잡을 수 없는 불가사리가 될 것입니다. 정권 시작과 함께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안으로 검찰 독재를 획책하는 윤석열 정권은 밖으로는 굴종적인 4대 외교로 국익과 국격을 실추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아무 대책도 없이 국민을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밀어넣는 패착을 뒀습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익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졸속 사드 배치 결정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 있는 균형 세력이 사라지면 윤석열 정권의 불안한 아마추어 국정 운영은 민생 파괴와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불통을 견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힘을 주신다면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명령하신 정치 교체와 정당 혁신의 길 역시 중단 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더 단결하고 더 혁신해서 더 다양한 가치들이 어우러진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려운 여건을 딛고 국민과 함께 승리를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정권의 압승을 예견했던 2010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모두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또한 국민과 역사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국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민주당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